응? 그건 왜? 아, 그거? 아, 그거, 나 이번에 그거 같이 하는 프로젝트 있잖아. 그것 때문에, 할 얘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만난 거야. 그게 그 영수증이야. 3명? 3명 정도 같이 먹었지? 여자도 있었지. 아이, 무슨. 야. 아니, 완전 핏덩이 같은 애들이야. 완전 핏덩이 같은 애들이었어. 오빠는 너밖에 없지. 누굴 봐. 아니, 그냥 걔들한테도 나는 그냥, 어? 그냥 회사 선배야.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걔네가 나를 왜 그렇게 봐? 우리 자기가 나 사랑해주는 만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는 거야. 나뭐 사적으로 연락 안 해. 아, 카톡 봐봐. 아, 볼래? 봐? 봐, 이거 그냥, 어? 일 때문에 연락한 거잖아. 아, 이거는, 야, 나 이거 말도 안 했다. 어? 나 여기 이 방에서 이야기한 거라고는 네, 알았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얘네끼리 떠든 거잖아, 얘네끼리. 아니, 아, 얘네끼리 떠들었잖아. 나 그리고 이름도 안 불려. 선배님이 끝이야, 내 칭호는. 어? 아, 나 호칭부터가 그냥 선배님인데 무슨 날 남자를 보겠냐. 아이고, 진짜. 어? 오늘 왜 이렇게 귀엽지? 네가 원래 이렇게 질투가 많았나? 저기요, 너만큼 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야. 너한테만 괜찮은 거지. 나 밖에 나가면 말도 안 해. 엄청 차가워. 아니, 나 말도 안 한다니까? 응? 나 진짜 말도 안 해. 나딱 출근하지? 그러면 일을 하다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밖에 말안 해. 아, 진짜야. 이거 복사 좀. 응? 이거 이따가 발표 때쓸 거니까 뭐 어떻게 해줘. 뭐 이런 거밖에 말안 해. 야, 이런 거말안 하면 뭐 어떻게 하냐? 나 벙어리에? 그럼 회사 가가지고 이렇게 있어? 어? 아니, 말은 해야지. 그리고 내 직책이 있는데, 어? 아니, 뭔가 업무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말을 안 하면 어떡해? 아니, 원래 우리 부서 특성상 여자가 좀 많이 와.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진짜. 너 그거 아냐? 이렇게 억지 부릴 때마다 진짜 귀여운 거? 근데 귀여운 것도 정도 것이지, 진짜. 정도껏 해. 야, 그리고 나 지금 카톡 봐봐. 카톡 프로필 사진 뭐야? 어? 아, 프로필 뭔데? 아, 이거 네가 사준 반지 아니야? 아니, 프로필을 반지로 내가 올려놨는데, 어? 나 반지 낀거 이렇게 올려놨는데,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 아, 너 같으면 관심이 가겠어? 어? 어떤 남자가 어? 자기 여자친구랑 한 반지를 어?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는데 뭔가 마음이 가? 어? 감정이 막 생겨? 아휴,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내가 뭐 할까? 아이, 그건 아니지. 아이, 그거는. 아이, 난 솔직히 말할게. 다른 사람한테 너 보여주는 거 싫어. 아, 싫어. 나만 볼 거야. 왜 봐? 다른 사람이. 아, 싫어. 아, 반지면 됐지. 아, 왜 자꾸 애처럼 이렇게 억지 부려? 아니, 안 그러던 애가 뭘뭐 잘못 먹었냐? 너또 무슨 이상한 드라마 봤지? 어? 아, 왜 이래? 너 원래 막 엄청 쿨했잖아. 어? 나막 그때 저번에 여직원들이랑 막, 어? 그때 뭐 했었지? 그래, 합숙훈련 그런 거 갔을 때도, 어? 너 그냥, 어? 보내줬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왜 갑자기 이래? 진짜 이뻐서 귀여워 죽겠는데. 아니, 이러면 너만 손해야, 어? 너만 불안하잖아. 너 지금 장난으로 하는 거 맞지? 지금 장난이지, 이거? 아, 그래. 그뭐 어떻게 해줄까? 어? 어떻게 해줄까? 네가 바라는 걸 말해봐. 회사에서. 아니, 뭐야, 그게. 아니, 자기야, 봐봐. 어제까지만 해도 반말로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가 지나서, 어? 이것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 진짜 이상해 보여. 아, 뭐, 화난 사람 같잖아. 아니, 전날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어? 뭐, 이것 좀 해줘요.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것 좀 해주세요.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말이 돼? 아니, 그럼 웃으면서 부탁하지. 그 뭐, 아, 자기야. 부탁은 기본적으로 웃으면서 해야지. 그 부탁을 막어?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해? 어? 무슨 뭐? 뭐 부하직원 막뭐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 알았다고.
우리 자기 말대로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하자. 나 자기 진짜 귀여워 죽겠는데 이러다간 자기가 죽겠어.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제 안 웃을게. 자기한테만 웃을게. 그래, 안 할게. 반말도 안 하고, 어? 단톡방에서는 한마디도 안 할게. 읽지도 않을게. 나 그냥 공지사항만 내가 말해주고, 읽지도 않을게. 그래,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게 진짜 적당히 해. 이쁘다고 계속 안 봐준다. 일로 와. 한 번만 더 해, 진짜. 한 번만 더 했다, 진짜. 질투도 적당히 해야 돼. 너무 많아. 멍충아.